안녕하세요, 교생입니다. 오늘은 브롤스타즈를 이어서 슈퍼셀에서 러쉬워즈를 출시했는데요. 튜토리얼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플레이를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편집은 최대한 간단하게 해봤어요. 그럼 바로 가시죠. 자, 일단 러쉬워즈에서 공개한 공식 영상을 보면은 약간 전쟁 느낌도 나고요. 약간 정글 느낌도 나고, 이번 게임 역시 캐릭터가 되게 다양하네요. 약간 공룡도 그렇고 동물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러쉬워즈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들어오면 슈퍼셀 로고 보이고, 자, 이렇게 튜토리얼을 바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공룡이 게임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메가리치 골드마인. 오른쪽에 있는 저 기지를 공격해서 금을 뺏어오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약간 크로크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이제 왼쪽 아래에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를 필드 위에 이렇게 데려와서 오른쪽 기지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일단 기본 유닛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타트 하면 이렇게 출발하고, 아, 그래서 러쉬워즈구나. 오, 상대 이렇게 공격은 자동이네요. 컨트롤이 따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기지를 부셔가지고 제 돈이 쌓이죠. 약간 크로쿨이랑 클래시로얄이랑 섞은 것 같아요. 상자도 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트레이닝 박스네, 이거는. 돈도 나오고, 오, 아까 영상에서 봤던 피처 캐릭터네요.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헬리콥터 타고 기지로 돌아오네요. 공룡이 뭘 또 해보라고 막 하는데, 어택을 눌러보라는 것 같습니다. 어택 눌러볼게요. 하면은 이렇게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나봐요. 아 아케이드 아까 뽑았거든요. 저거, 저게 뭐지? 저게 폭탄인가봐. 네, 카드를 구성을 해서, 요 부분이 약간 클래시로얄이랑 비슷하네요. 이번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오, 이거 다 잡을 수 있는 거야? 에어드랍을 써보라고 하네요. 일단 저거부터 써볼게요. 자, 오락기인데 저거 그냥 던지나봐. 아, 저렇게 오락기가 폭탄으로 떨어집니다. 아, 저거구나. 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배치를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는데, 오, 이거 두 명이서 할 수 있어? 못 이길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나? 오,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갖고 있는 카드를 좀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데? 자, 다시 재도전. 요거를 배치를 먼저 딱 하고, 자, 오락기를 던져주면 출발을 하는구나. 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낫네요. 오, 좋아 좋아. 오, 쉽게 이겼는데? 오케이, 이제 기지만 부시면 돈이 들어오죠. 약간 이런 식으로. 자, 보상 또 받고, 트레이닝 박스. 자, 돈이랑, 자, 신규 캐릭터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피처 나왔고, 오, 가드? 쉴드? 오, 쉴드 새로운 거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와서 이번에는 보라색 집을 누르라고 하네요. 아, 연구소구나. 여기서 카드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똑같은 카드가 이렇게 모아지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나 봐요. 업그레이드 하면 이렇게 체력 올라가고 데미지 올라가고, 기지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요. 기지 업그레이드 하면은 돈도 빨리 벌리고 새로운 카드도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드를 구성을 해서 아까 뽑은 실드도 넣고, 아, 이거는 약간 영웅급 아이템인 것 같아요. 자, 전투 한번 다시 가볼게요. 와가지고, 이번엔 또 새로운 게 생겼네. 벙커 같은 게 있고, 저기 무슨 포탑에 타가지고 총을 쏘는 애가 있네요. 일단 아케이드로 저 둘 중 하나를 좀 부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쉬워 보이는데, 아, 둘 중에 누가 더 위험할까? 일단 왼쪽은 한 명인데 오른쪽이 약간 탱크같이 생겨서 좀 무섭네요. 오른쪽 저 벙커에 아케이드를 날리도록 할게요. 자, 날리기 전에 아까 뽑은 쉴드를 앞에 세우고 약간 기본 유닛을 이렇게 놓고, 피처 뒤에서 피처가 수류탄을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고 아케이드를 저 파란색 탱크한테 던져줍시다.
저기 뭘까? 아, 저게 벙커구나. 진짜 벙커네요. 저기서 안에서 유닛이 나오네요. 오, 저거 갖고 싶다. 자, 과연 이길 수 있을지. 한 번에 이기면 좋겠는데. 오, 아직까지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지 하나 뿌셨고. 오, 저 초록색이 센데? 저 미사일을 쏘네요. 저거로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벙커 빨리 뿌시고. 오,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초록색이 지금 다 잡고 있어요, 뒤에서. 기지 빨리 뿌시고. 아, 오케이, 할만한 것 같아요. 오, 약간 간당간당한데? 아, 다행이다. 부셨습니다. 초록색도 부시고. 자, 마지막 기지까지 마무리. 와, 진짜 다행이다. 와, 초록색이 진짜 위험했습니다. 금 15개랑 상자 하나 얻었네요. 자, 이번에 뭐가 나올지. 돈이랑. 오, 아까 그거 벙커 나왔습니다. 파란 색깔. 오, 갖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름을 지으라고 하네요. 유튜브 교생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무슨 바나나도 주고. 오른쪽 아래에 무슨 골드마인 생겼네요. 좀 눌러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상대 유저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쌓이는 것 같아요. 또 박스도 얻을 수 있고. 자, 어떻게 배치할까. 일단은 벙커를 좀 가운데 놓고. 지금 양쪽 다리에서 건너오죠. 쉴드 하나 놔주고. 피처를 양쪽에 두겠습니다. 벙커에서 애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 됐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면 알아서 디펜스 모드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유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렇게 하면은 튜토리얼이 끝이 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브롤스타즈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고, 크로클이랑 클래시 로얄이랑 비슷한데, 크로클이랑 좀 더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 방식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커뮤니티 반응도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중간인 것 같더라고요.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